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3월 25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계영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계영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계연 리. 예.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 USB. 먼저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서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례를 보시겠습니다. 정례를. 자, 32세 남성으로 ulcerative colitis로 약제를 복용 중입니다. 검진 초음파상 우측 갑상선에 석회화가 보이고 후방 흡연 동맹을 동반합니다. K-TRAD가 어떻게 되는지요? 해놨습니다. 여기에 리인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결절의 변형부 있고 후방 흡연이 있습니다. 횡단상이고 종단을 보니까 리인칼시피케이션 디스럽션 있고 이 부분에 디스럽션 부분에 저에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인칼시피케이션은 K-TRAD 4가 되고 인터미디어 서스펜션 노즐이 됩니다. 석회화 단열 부위에 요 저에코 부분이 보이고 이 부분을 타겟해서 FNA를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인칼시피케이션 섀도가 있습니다. 섀도가 있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리인칼시피케이션 주위에 섀도가 있죠.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리인칼시피케이션 섀도. 예. 다음 영상입니다. 요 보시면 여기에 디스럽션이 좀 의심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요 디스럽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스럽션 있는 요 부분을 타겟해가 FNA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디스럽션이 잘 보이죠? 예, 이렇게 리인칼시피케이션에 디스럽션이 있고 그 부분에 저에코 부분이 있으면 혹시 파피럴 캔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FNA를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8시, 그게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 예, 알피니언 줌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8시에 8시 10분까지 강의 안내, 8시 10분에 40분 이제 양성 간질환의 초음파 진단, 대구 파티마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이신 김대진 원장의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8시 40분에서 9시까지 알피늄 제품 소개, 9시에서 9시 20분까지 제가 특강을 하고, 9시 20분에 30분까지 Q&A 시간을 가집니다. 선생님의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에 클릭하면 이중 강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강좌는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8시에서 9시 반입니다. 유호맹 원장의 악성 간질환의 초음파 진단 제목입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